한번 크게 한번 설교 제목을 달합시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가 그를 정죄하고 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를 살리려 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오셔서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이유도 영적 침체 속에 빠져있는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떠났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오신 그 이유도 잃었던 믿음, 잃었던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삶의 의욕을 잃고 꿈도 저버리고 열정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낙심과 좌절 속에 무력하게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잃었던 믿음, 잃었던 사랑,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여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주의 교회가 침체되어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하시고 주의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시리와 좌절 속에 탄식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에스겔 서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이끄시고 골짜기로 에스겔 골짜기를 이끄시고 골짜기 여기저기에 열려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에스겔 묻습니다. 인자야 내가 보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암담하고 처절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한탄합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그
주어진 신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날 멸망케 하시고 바벨에 끌려가서 억압과 고통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냐고 하신 그 질문은 이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를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그냥 물으신 질문이 아니에요. 뼈들이 살겠느냐? 그냥 물으신 질문이 아니고 내가 저들이 비록 범죄하여 징계하며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찢어서서나 이제 내가 다시 그들을 살리시고 불러모으시고 회복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 담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소원과 질문은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다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침체된 공동체가 부흥을 하지만 우리 자신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주께서 아신다고 하는 그 질문 속에도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는가 물으면 아멘, 이 뼈들이 살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왜 말하지 못합니까?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입니까?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직 주께만 있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입니다. 기도.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에스겔에게 그 에스겔의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하여 연합하여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 환상도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문제만 보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게 하시고 직시하게 하시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방책까지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가운데 온 사람들 보면 문제들만 계속 지적하다 보면 거기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이제 그들을 포로에서 이끌어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부흥케 하신 일은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 부흥케 하시는
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 많은 뼈들을 이제 내가 살릴 터이니 너는 가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계십니다. 다 성경 같이 읽으세요. 4절 말씀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화를 하지 않고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늘려있는 그 마른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죽은 자들이 마른 뼈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보시면요 죽은 것 같고 죽은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어떤 화려한 말이라도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 말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들려질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이런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그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영과 육, 온 전체를 말씀이 들어가서 치료하고 회복해 하시고 살린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창조의 역사를 보십시오.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생기고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십니다. 그 명하였을 때 한 번도 그치 못한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기적이 났습니다. 죽어 장사된지 무덤에 같이 나올지 되는 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명하였을 때 죽어 장사된지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끌어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려져 있다는 것은 뭔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엄청난 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의 귀가 심령이 메말려져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은혜되게 말씀되게 전하지 않으므로 영혼의 기간을 당한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너희가 양식이 없으며 없으므로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러므로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교회 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집은 심령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부흥케 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에스겔이 많은 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접뼈가 드러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들에 오늘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전하는 말씀에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하신 후에 또다시 에스겔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9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을 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 말하면 생기는 뭡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육체 속에. 그러므로 창조 시에 사람을 지을 때 창조 시에 우리 영혼에 불어넣었던 그 하나님의 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말 때에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이 그 죄로 죽었던 신령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 하나님의 영 들어갈 때 죽었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령이 새롭게 거듭난다, 중생한다, 태어난다,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 삶이 변화된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뿌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이런 생명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실 때 이런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에서 생기가 들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의 의에 대해 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이 신에 의해서 많은 뼈들이 살아나고 이 뼈적 뼈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함께 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연합하여 뼈들이 연결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졌던 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이 많고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그 모여있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다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하나가 되어있지 못할 때 교회가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군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세력이나 어떤 악한 영들이나 대적과도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되었고 그러한 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고 살아난 성도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있는 것.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체력이 알고 있을까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길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산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매반은 신령들이 다시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침체된 교회가 부흥하기를 다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모세처럼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만장되지 못하며 부족하고 약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지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 마시면서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여서 주의 능력 받아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종이 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동시에 여러분들도 좋든 싫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힘쓰시는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가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자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매만의 심령이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장님 기도하셨지만 목사도 오늘 교편신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골대수로 거듭나고 변화될 때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신을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강한 군사와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란 성령의 역사
오늘 저 여러분과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